최근 두 달 새 미분양 수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약 24% 증가한 총 6만 1,512가구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29,291가구 증가한 수치로 두 달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.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달보다 약 15% 증가한 3만 637가구, 지방은 약 33% 증가한 3만 875가구로 조사됐습니다.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라지만 시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특히 올해 분양시장은 미분양 증가폭이 컸던 2008년 상황과 비슷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2009년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